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진노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시안 시장을 비롯한 1600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회 회장 허경익 위원입니다. 본 이유는 오늘 광주시 도시기과 그 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광주시 우리 광주시는 높은 개발 압력으로 인해 고산 1, 2지구, 쌍둥 4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한창입니다. 또한 대형 상가와 주상 복합 건축물이 속속 건축되고 있어 도시의 경관 형태 구조가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자 2040년 목표로 한 2040 광주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생활 환경 지표 2040년 계획 인구는 현재보다 12만 명이 늘어난 52만 5천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구는 앞으로 20년 동안에 도시 인구 변화 전망을 추정하는 것이며 이 추정치를 토대로 토지 개발 물량을 산출하거나 기반시설 또는 교통기구를 수립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시의 명물을 갖추고 무한 발전하려면 계획적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계획적 개발 근간이 되는 도로 교통시설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 본 이유는 지금이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골드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개발 및 인프라 증가 같은 계획적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자체 재정만으로 시민이 바라보는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 재정 부담, 기반시설은 그 시설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내 대형사업은 수익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이유는 민간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낸 개발 이익은 반드시 공공기업 기반시설 합충 등에 쓰이도록 하는 적극적인 세부 전략을 만들어 광주시와 민간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이 합충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와 새로운 개발지구 사이에 어울리는 공간, 조성과 함께 연계성 확보, 균형적 발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광주시가 경기 동북권 중심 도시다운 명물을 갖추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진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시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